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.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다음 달 4일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.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? 통상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.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단식 선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.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다만 이 대표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까지 겹치면서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